자, 모드 전장 7명의 플레이를 상대한다. 베타. 아, 이걸 하려고 온 거죠. 그쵸? 뭐죠, 이 빡빡이는? 전장에 오신 걸 활용합니다. 8명의 손님이 참여하고 한 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아, 시작해볼까요? 바로 하는 건가, 이거? 아, 튜토리얼부터예요? 그래요? 하수인을 내 영웅으로 드래그하면 3골드를 지불하여 구매합니다. 하수인을 모아 상대를 제압하세요. 네! 아, 새로운 하수인 고용할 수 있다네요.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드래그 하세요. 하수의 가격은 언제나 3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급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골드. 예. 싸움은 자동으로 뛰어난 지휘관이 필요하다. 비활성화로 뜬다고? 새로 지금 해보자. 아, 된다며. 아, 이렇게 싸우고 이기면 명세를 펼수 있어요. 빡! 약하네. 아, 새로운 하수인 살수 있네요. 하나만 살수 있잖아. 그죠? 3골드니까. 얘를 사오죠. 캥거루 로고. 골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남은 골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겠죠? 이자나 뭐 돈을 모아두는 플레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재배치하세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스스로 공격한다네요. 싸우겠지? 싸우고 첨보가 생기고 두시두시 내가 이겼다. 아! 선술집을 강화하면 더 강한 하수인을 고용할 수 있다. 체스로 따지면 경험치 먹는 거죠. 그죠? 강화 누르고 이제 좀더센게 나오겠죠? 그죠? 리롤을 한다. 새로 고침. 리롤이죠? 좋은 애들이 나왔어요. 새로운 친구들. 하수인을 구매하라네요. 너 일로 와. 냅니다. 딴딴 애 먼저 때려. 아, 좋아요. 이게 헬스. 극딜 넣는다, 이러면. 빡!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다네요. 뭐지? 와, 같은 하수인이 셋 있으면 더욱 강력한 황금 하수인으로 합쳐진다. 황금 하수인을 내면 보상으로 쓴다. 와, 이성. 와, 공허방랑자 이성. 대박 사건. 황금 카드가 됐어요. 이걸 내면 좋은 걸 줘요. 오, 개 좋은데? 개 들어온데? 중매로 역겹게. 근데 나 악마 좀 많거든요? 악마로 가자, 악마로. 약간 종족값대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와, 뭐야, 멀록대. 악마 vs 멀록. 역겨운데? 어떻게 이겨, 이거, 뭐야. 뭐야!
뭔데? 왜 이렇게 세? 선술집을 강화하시죠. 오, 레벨업을 해요. 레벨업? 레벨업 하고 돈이 남으니까 리롤을 한다. 와, 영웅 고개사 이성 게레전드. 얼릴 수도 있네요. 이러면 다음 턴에 다 살 수 있겠죠? 야, 이거 두 번 얼려도 되겠다. 아, 족밥이네요. 아까 얘 누구야? 자락서스 미친놈이었는데 얘는 허접이네. 여기 살면? 아, 이거 그거네. 여기 별, 별 있잖아요. 별대로 데미지 주네, 살았을 때. 이 공허방나자는 센데 살아도 1데미인 거네, 별이 하나라서. 어, 다 사고 악마들이 죽으면 팔라고? 이거 팔라겠지? 와, 바로 이성. 영웅고사, 우와, 6뎀 게레전드 발견하고. 동굴이더라 좋은데? 동굴이더라 좋고요. 근데 공성파괴자? 악마 시너지? 악마 시너지로 가자. 악마 시너지. 이렇게 돼요. 야, 턴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아, 나 생각 좀 하겠죠. 좋아. 왼쪽부터 때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를, 그죠? 어, 뭐냐. 제일 안전한 얘. 안전한 얘. 아, 나 안전 껐다. 괜찮아요. 죽으면 6댐. 죽으면 6댐. 죽으면 또 6대. 개사기. 아, 좋습니다. 아,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거? 잠깐만. 계속 압박으로.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이게 레벨이구나. 별. 이 빡빡이 왼쪽에 별 3개잖아요. 이게 상점 레벨 같아요. 그죠? 어. 레벨업? 레벨업 하고 임두로 역겹게 합시다. 역겹게 임두 2개 역겹다. 됐어, 넘겨. 할 거 없어. 카드가 하수인을 소환하는 이런 잭간둥이들도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딱이다. 악마로 죄다 도구해서 이거 뭐냐, 한 번 싸울 때마다 상대한테 6댐씩 꽂아. 개사기인데? 이성 보상이 자기 레벨 플러스 1이요? 그래요? 근데 아까 근데 이거 3개 합쳤는데 레벨 2짜리 나왔어? 4짜리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싸우고. 아, 좋다. 아, 3짜리 나와? 3성 나왔어요? 아, 그래? 아, 자기 상점 레벨. 아. 아, 그럼 상점 레벨을 높여야겠네, 그거? 서순이네? 오케이, 오케이. 전투에서 생존하는 수인들은 추가 피해를 줍니다. 선술집 단계가 높을수록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요기사론 죽었네요. 아디다스. 좋아. 어, 악마. 아군 악마에게 2, 플러스 2. 근데 플러스 2가 좋을까? 나 레벨업 존나 하고 싶어요. 레벨업. 레벨업 해. 리롤 돌려봐. 백인 대장. 도바라수인들의 공격력 플러스 2. 멀럭 필요 없고, 필요 없다. 볼바를. 필요 없어. 근데 왜 턴종 버튼이 없어? 왜 턴종 못해요? 나 다 할 거 다 했는데? 넘겨, 빨리.
기계 하체요? 아, 이거랑 합칠 수 있으니까, 융합체랑. 아, 그러네. 오체 턴종이 어딨냐고요? 아니, 근데 이거 조스스톤이잖아요. 아, 내가 할 거 다 했잖아. 하비아에 먼저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비아에? 근데 솔직히 두 명이서 게임하는데도 밧줄 세웠는데 뭐 그렇긴 하죠. 여덟 명이서 게임하는데 턴이 넘어가겠습니까? 5레벨 몇 렙까지 올릴 수 있지 이거? 어 이거 나왔다. 아 이거 두 개 다 쓰고 싶은데? 아 리롤 할까 그냥? 두 개 사고 리롤. 아, 오 좋아. 합체. 얘는 뭐지? 빗소운 곤니 집행자. 내 턴이 끝날 때 아군 기계별로 악마 야수에게 각각 ++2. 그러니까 내 할 수 있는 대로 점점 세지는 거네. 시간 갈수록. 이거 개사기예요? 한번 싸울까? 성스러운 빛을 믿고 얘네들 좀만 기다리자. 아 이거 임도 합치고 싶은데. 아 이거 풀필드라. 아 뭐야. 아 한 번 내면 핸드로 못 가져오네. 짱나네. 아 기분 나빠. 무조건 팔아야 돼? 이거 별로야? 이거 왜 별로야? 개사기인데. 이거 임두랑 시너지 미쳤는데? 원샷 원킬 하는데? 아 지금 별로라고? 빡! 초반용이야? 아 진짜요? 1등! 영롱한 순간. iOS 뭐죠? 와 어둠의 반격. 와 대마법사 바르고스. 와우 홀리 쉣. 아 이 큐자 피기 전에 살짝 넷걸리는 것도 참 정겹네요. 적절한 상대. 세계적인 그럴 수 있네요. 전시관님 모든 종족 값을 가진 1,2를 소환하고 시작. 자락서스 악마 컨셉? 악마덱? 피트리사이드 선초가 시작돼 플러스. 이거 한번 써볼까? 전시관님 이거 한번 써보자. 아 서렌더님 하여. 자락서스 구대기야? 근데 약간 그거지. 시작부터 한 조합 밀고 가는 거 보통 별로긴 해. 이거 내가 볼 때 종족값이 좀 중요해. 종족값 약간 컨셉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종족값이 메인이고 다른 뭐 죽음의 메아리 이런 게 짜잘한 거고. 일단 하나 데려오죠. 일단은 뭘로기냐 기계냐. 난 기계. 뭘로기 좋다고요? 싫은데? 넘겨. 오케이. 토큰 팔면 1골드? 아 이거 왜 팔어? 이게 얘 핵심 아니에요? 이거 2골드라고? 아니 이게 핵심이잖아 얘는. 아 왜 팔래 진짜. 아 토큰도 팔려서 2골드라고? 아 무슨 느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레벨업 할 수 있네요. 이거 약간 내가 볼 때 레벨업 국룰이야. 레벨업 국룰 딱호죠? 딱호? 4만화 할 때 4골드로 레벨업한다? 국룰. 아 근데 그게 없네. 나 지금 배경음악이 없네. 뭔가 허전하다 싶었어. 오케이 이대로 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은 걸. 아, 턴좀 마렵다. 좋아요, 전투. 분노의 명인. 내가 악마를 낸 후에 내 영웅에게 피해를 주고 플러스 플러스를 얻습니다. 아. 음악 조금만 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좋아, 소리 좀 많이 키웠어요. 아, 이거 아쉽다. 레벨업 하고 싶은데. 일단 리로를 두 번 돌릴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거 안 나오나? 허수아비? 나 약간 기계 컨셉으로 가보자. 기계. 보승고 사긴데? 보승고나 보승고로 가자. 아, 근데 리롤 두 번 할 수 있어요. 초소형?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생각하게 해줘. 아, 됐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각 턴이 시작될 때, 다음 턴 되면 세지겠죠? 지금은 약한데? 아. 아. 야, 쥐떼 이거 개사기야. 오! 야, 이거 개사기다. 이거 개사기다. 이거 안녕 로봇이랑, 이거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제 나 만난 사람 끝났어요. 이거 가장 강한 이거 내고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거 맨 앞에 두고 이렇게 하지. 아니,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얼렸다가 취소도 할 수 있죠. 지렸다. 딴 사람 거 볼 수 있나? 아, 못 보네. 미개하네요. 왜 못 보죠? 딴 사람이 뭐 하는지 필드 좀 보고 싶은데. 비밀 뭐야? 폭사도 뭐야? 뭐지? 얘 영능 뭐예요? 비밀을 발견하여 시전합니다. 올, 계약해. 올. 아, 올빵도 쓴다고? 미친놈이네. 7대 지옥으로 가라. 좋아, 난 내 컨셉 기계예요. 기계. 좋아, 여기서 내 앞에 뽑을 거 없다. 이제 레벨업. 이제 레벨업 조지고. 근데 왜 방금 레벨업 4원밖에 안 했어? 나 레벨업 안 하면 1골드씩 내려가는 건가? 턴마다? 아마도 그런 느낌 드는데. 아, 턴마다. 아, 오케이. 내가 제대로 이해했구만. 보승고? 아니야, 넘겨. 좀 좋은 거 안 나나? 화강 로봇? 아쉬운데? 콩콩이? 콩콩이로 갈까? 콩콩이 두 개 사볼까요? 콩콩이 존나 키우면 쓸 것 같은데? 이거 이성이 된다 보다, 이 사람. 아, 이 사람은 기계 컨셉이네요. 땜짱이. 대놓고 기계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콩콩이 못 살아서 안 커? 몰라, 해볼래. 돈 나오니까 리롤하고. 캥거루. 이거 짱구자. 얘네들 이성 만들래요, 나. 짱구. 제루스 뭐야? 내 손에 있으면 턴마다 무작위 하수인. 오, 운빨이네요. 마상시압 유명인. 뭐 대충 알겠네요. 나 그때 공격력이 높고 체력이 낮은 애를 앞에 놔야 돼. 아닌가?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해봐. 일단. 이 사람 뭐야? 풀필다. 캬루? 캬루짱 뭐야? 왜 이렇게 세요? 미쳤는데? 아. 아.
아, 몇 땜이야? 아! 나 아직 4등이야, 괜찮아. 이거, 좋아. 사봐. 이거 사봐. 나 이거 2성 만들래. 어, 이거. 어, 이거 개 좋은데? 이 두 개 개 좋은데? 어쩜 거. 또 기다려. 그리고 얘를 버려요. 아, 얘를 버리면 되겠다. 그쵸. 아, 왜 버렸지? 2성 만들어야 되는데? 아, 병신. 아, 누가 버리래. 안 버린다고 했잖아요. 아, 누군데, 대체. 저, 이거, 얘 데려와. 와, 개쎄다. 나 개쎄다, 진짜. 지졌다, 진짜. 나 개쎈데? 진심? 진심 개쎈데? 얼린 거 풀자고? 아, 풀자. 아, 근데 아니다, 별로 같다. 나 이거 2성 만들래. 나 리롤 존나 돌리네. 계속 가시죠. 리롤 기계 조합 간다. 리롤 기계 조합. 이 사람은 뭐죠? 카드가 소환 조합이네. 역겹네. 계속 튀어나와요, 뭐가. 왜 계속 나와? 왜 계속 나와? 아. 왜 계속 나와? 그만 나와. 교환비 레전드네, 이거. 아하, 임드 뭔데. 아, 씨발, 뭐야. 아르고스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나 꼴찌하겠는데? 나 꼴찌하겠는데? 아, 레벨업 해야 되나? 몰라요. 리롤 돌려. 나,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얘네들 이성 만들어야 돼. 아! 벌 먹기 좋은데? 욕심내. 아, 좋아요. 이성이에요. 와우. 이걸 내면? 와우. 아르거스? 마실보 아르거스? 아, 잠깐, 나 시간 왜 이렇게, 시간 왜 이렇게 없어요? 아, 이 게임 시간 왜 이렇게 없어? 아우, 아, 뭐 해야 돼? 아, 진짜 왜? 아하! 아, 안 잠궈. 아, 시간 부족하잖아. 뭐야, 이 사람 뭐야? 말카리스 뭐야? 뭔데? 나 강철님 표범 로고 쓰고 있는데, 뭔데, 당신? 와, 미친. 주작이네. 아! 오토체스 1등이 내가, 여기선 8등이라고? 야, 나 점수 존나 깎였어. 승자는 한 명뿐인데, 꼴찌도 한 명뿐이잖아, 씨발. 대머리 빡빡아, 누구 놀리고 있어. 아, 갑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쉽게 지지 않아.